이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 평소 루트였으면 안 끝납니다. 쩔었지. 아까 상황 한번 볼래요? 바로 알려드림. 여기서 데미지 잘 봐요. 여기 지금 24% 돼있죠. 이게 우미클이 들어가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20언저리일거야. 80 19 데미지. 근데 이거를 미클로 때리잖아. 그러면 데미지가 19는 확실히 안나와. 16 보이지? 이러면 3이 남는다고. 아까 그 피로는 저게 다 안 깎이잖아. 대충 눈대중으로만 봐도 덜 깎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짬발, 원 정도 피가 남을 거야. 8 안 되게끔. 팔랑이 맥스라고 알고 있는데, 팔랑이 의외로 맥스가 아니더라고. 저게, 그, 낙불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때리는 거여서. 이거 근래에 알게 된 정보예요. 다시 알려드림. 비교할 대상이 필요하니까. 근데 크레가 좀 애매하게 늦어야 돼. 애매하게 늦은 크레여야지 저게 딱 상황이 나오는 거더라고. 이렇게 하면 16. 이렇게 하면 16. 똑같네. 바로 쓰레기네. 이렇게 하면 12. 딱 20. 이렇게 들어가는 거. 오폴이나 왼폴은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요. 데미지가 너무 쓰레기일 뿐. 왜 안 들어갈까? 오폴 들어가죠. 데미지가 12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문제. 그래, 늦게 말고 바로 쓰면 얼마냐고요? 그건 테스트를 해보질 않아서. 15. 5가 더 들어간다. 낙불 상태로 찍는 거기 때문에 바닥댐 80이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이건 그냥 콤보 2행으로 되는 거라서. 바닥이 열옵션처럼 타이밍을 좀 잘 맞춰야 돼요. 이게 맥스겠다. 아마도 이게 맥스네. 근데 이건 어렵잖아. 이건 어렵잖아. 추가 탑 없이 바로 레드 찍는 거? 아니요, 레드는 바닥으로 이렇게 찍는 거. 이렇게 하면 딱 다 바닥쯤 들어가는 거. 그냥 대충 뭐 이렇다 이런 게 있다. 레드가 훨씬 세다. 아니 저게 타수 계산을 잘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아까 그 상황에서는 아까 그 상황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슈도를 때렸기 때문에 저게 바닥으로 안 들어갑니다. 레드가 안 될 거야 아마. 타수가 넘을 거. 어? 프렉에서? 지금 유튜브 소스 뽑고 있는 거지. 오케이, 한번 가보죠. 내가 이 흑손으로 해본다. 최선을 다해봄. 안 됐다. 안 됨, 안 됨. 이건 안 됨. 우리가 벽광을 시킨 다음에 꽝펀치 레드 해서 그걸 연출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딜레이 크레가 맥스 데미고 나오는 거고. 그냥 강벽광이 됐을 때는 바닥 레드를 쓰는 게 가장 베스트고. 근데 그러기에는 좀 연습이나 상황 이런 걸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어렵다 이 말이야. 꽝펀치 막히면 반씩 변신하면서 그거 좋아요. 이걸 알고 있는 분이 있으시네. 물론 전 못합니다. 흑손이라 이런 거. 이런 거 진짜 좋을 수 있거든요. 상대 원투를 피하면서 요렇게. 그러니까 꽝펀치 가드시키고 마이너스 2프레임이니까 상대 원투를 횡식으로 피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반식의 횡어퍼. 카즈야 입장에서는 이거를 카운터 내려고 그래요. 기원권. 아, 이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 근데 사실 상대가 이럴 걸 알면 이렇게 때리면 됩니다. 얘가 근데 어려워. 상대가 딱정 타이밍에 원투를 써줘야 되는 거라서. 생각보다 어렵다 이 말이야. 자, 바주카. 이건 플러스 5인데 거리에 따라서 플러스 6까지 만들 수 있고, 플러스 6 상황에서 이게 12프레임 만에 나가는 거니까 레아가 안 나가겠죠. 바주카 가드하고 나면 화랑 왼발이 앞에 있죠. 등짝이 우리 쪽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벽콤 때리고 이거 때리고 나서 요렇게 했었죠. 바주카랑 동일한 상황이죠. 여기서 오른발 누르면 뒤돌아 오른풀 라즈마. 그리고 여기서 앉으면서 왼잡 누른 다음에 지금 노말 커머 화랑 쪽으로 밀면 양잡이 나가요. 이렇게 하면 양잡이 나가요. 그리고 여기서 오잡을 한 다음에 우리 쪽으로 당기면, 그러니까 4를 하면 얘 나갑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서 추가 타워로 해도 되고. 3지 양잡 오잡이랑 오플의 3지. 근데 여기서 약간 좀 또래야 짓을 하자면 요렇게도 되고, 타이밍을 어긋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아니면 이런 짓을 해도 되고, 아,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잡힌 순간부터는 그냥 우리 턴입니다. 아, 마음대로 하세요. 자, 벽 콤보 를 때리고. 벽콤보 보통 이렇게 때리죠. 미슈 요렇게 하면 타이밍이 딱 된다. 레아도 안 나간다. 납법 안 치면 되겠네. 납법 안 치면 이걸 맞아야죠. 바닥 판정 생겼으니까. TNS님 합의.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 이게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죽창을 안 맞겠죠. 오케이,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면서 모두들 빠웨.